자랑스러운 희극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공간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주창하시는 뚝심 시장 김경희 이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생과 조화를 실천하는 행동 정치 이천의 재선 의원 송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 행복한 경기 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천시의회 임진모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 서영준 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노협 경기지역본부 홍경래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장농협 김종국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둔농협 김동일 조합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발농협 조용배 조합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네요. 소방농협 권혁준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님 함께해 주셨네요. 모가농협 황순철 조합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원농협 송영환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율변농협 박병건 조합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천산림조합 박정은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남구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석재현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설성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류장이 착공해서 준공되기까지의 경과 보고를 김영식 전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외빈분들과 내부 조직장분들께서는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김영식 전무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의 설성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류장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벼 자동화 공동육류장 준공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경과 보고를 할 설성농협 전무 김영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성농협 벼 자동화 육류장 신축 사업의 주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경과에서 참패넷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정기청계에서 부지 매입이 의결되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벼 자동화 공동육류장 신축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본 부지의 확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22년 3월에 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8월 10일 경기지역본부 고정투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동년 9월에 주식회사 동영기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0월부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착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약 4개월의 공사를 실시해서 2023년 1월 19일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처리되었고 벼 자동화 공동육매장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오늘 준공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벼 자동화 공동육매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지는 총 면적이 5,279평이며 건축 면적은 육매온실이 919평, 경마장이 2,620평으로
총 3,551평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용면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 규모입니다. 끝으로 설성무역 벼자동화 공동유매장 신축에 대한 총사업비와 생산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구입 및 조성비로 해서 17억 9,9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건축 부분에 26억 3,4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총 44억 1,3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2억 1,300, 중앙의 보조금 1억, 총 3억 1,300만 원의 보조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위에 무이자 자금으로 30억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규모로는 약 19만 장을 생산 규모로다가 지금 규모가 되어 있고요. 그 양으로 따지면 저희 설성면 계획재배 면적의 85%를 저희 설성농협 육매장에서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서도 중국식에 참석해 주신 네 외국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면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40여일이 지난 오늘 설성농협 수건사업인 벼자동화 공동유매장 준공식을 빛내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 국정일에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신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시 이천시의회 의장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경래 본부장님, 이천시 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여주 이천 농어촌공사 서영준 지사장님, 관내 조합장님, 이천 관내 조합장님, 전흥수 전 조합장님과 전 현직 임원님, 설성면 기관단체장님, 정성화 남북권 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님들, 대의원님, 설성면민, 여러분을 비롯한 내 예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성농협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벼자동화 공동유매장 건립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적인 절차를 농협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보조금을 확정해 주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과 허원 도의원님을 비롯한 행정관계 공무원과 여러분과 유관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중앙의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협력 사업 자금과 상호 지원 자금으로 10억을 지원해 주신 경기지역본부 홍경래 본부장님과 이천시 지부 김현수 지부장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설계 시공에서부터 훌륭한 벼 자동화 공동 육묘장이 완공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회사와 농협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며 특히 시공회사로서 농협의 명예를 걸고 훌륭한 시설을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양기업과 참여한 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성농협 벼 자동화 공동 육묘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점 및 지점 조합원님들이 모두 이용이 편리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이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 4명, 대의원 3명, 전문을 포함한 8명의 토지 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회 회의를 거쳐 적정한 토지 매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토지 매입 추진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설성농협은 농촌의 고령화, 영세농, 분야농가 등 농촌 현실에 부응하여 노동력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하여 많은 투자금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농업인 실익 지원을 위해 부지 면적 5,279평에 발하실 3동 58평, 육려정 5동에 861평, 경화정으로 14동 2,620평 규모로 육려정을 건립하였으며 이래 최대 생산량이 43,000상자의 육려를 생산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육려정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국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벼 자동화 공동육려장 건립은 우수 품종의 벼 육려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이천쌀 성과 보호와 양질의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쌀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농가와 농협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으며 금년에도 쌀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수한 육려 공급으로 우수한 이천 쌀 생산을 위해 우리 설성농협이 벼 자동화 공동 육려장이 선두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전 이용을 당부드리며 금일 준공을 계기로 이용하시는 모든 분께 가뭄의 단비처럼 시원함과 풍요함을 선사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농협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항상 설성농협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정성을 다하여 친절과 봉사로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의 위협을 반드시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중국식이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다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 오늘 그 설성농협에 육려장 준공하는데 엄청 많은 분들 오셨어요. 설성 인근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2023년도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으로 설성농협 공동 육려장 사업을 조성하고 또 성공적으로 준공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성농협의 조합원님과 함께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매매 기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영농자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영농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로 인하여 영농 현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 육려장 사업은 현재의 어려운 영농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근간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육려 적기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들 알찰미라는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한민국 최고인 인구년표 2000쌀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이 19톤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도 인구년표 2000쌀을 미국으로 연속 수출해내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설성농협과 조합원들께서도 2000쌀의 우수성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준공식에 찾아주신 내외 기빈과 설성농협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새성농협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새성면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특별히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농협조합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협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기민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새성면민들, 특히 농업인들의 숙원과제인 공동육묘장, 우리 서성면, 서성농협의 공동육묘장이 개장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중공을 위해서 또 이 개장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저의 또 고향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그동안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김준석 우리 새성농협 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새성농협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곳 설성 공동 육묘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묘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성농협 벼자동화 공동육묘장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설성농협 공동육묘장을 준공하고 더 큰 도약을 꿈꾸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설성농협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석 조합장님과 우리 이사님들, 대위원님들,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로 농업인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김춘석 조합장을 비롯한 설성 농협 조합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 모여 2000쌀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유명장 준공으로 대한민국 최고 품질이 자랑하는 2000쌀의 명예를 설성면이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1년 만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오늘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춘석 조합장님은 추진력에 대한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보다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수까지 비춰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김경희 시장님 역시도 예, 우리 농협에 많은 관심, 오늘 오전에는 시민과의 대화, 연민과의 대화를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그 가운데 거기에서도 농업, 농촌, 그리고 용수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 갖고 하나하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송석준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시도위원들 함께 여러분에게 이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의원 임진모 의원과 이 자리는 안 왔지만 박진아 의원, 지역의원으로서 여러분과 늘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육묘장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설성농협 표자동화 공동육묘장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를 고생하신 우리 김준석 조합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역시
김춘섭 조합장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아, 10개의 우리 그 농협의 제일 등치가 크고 하시더니만 이 육면장도 제일 크게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행사에 그 같이 해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송도천 의원님이 또 여기 설성 출신입니다. 네? 설성이 큰 인물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김용춘 조합장이 크게 그 유지하시고 우리 그 송도천 의원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국회에서 우리 이천시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인물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도 경기도에서 요번에 예산을 조금 이렇게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 중국식으로 인해서 서성면에 육면장이 나라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셋 이후에 커팅에 이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팅 시에도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커팅 후에도 잠시 동안 정면을 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테이프 커팅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령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축하의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기념 촬영 계속해서